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이제 부부의 세계가 끝나가지고 남은 드라마가 몇개 없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한 영원 수성공도 있고, 그 외에 정말 정말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게 재밌단 말이죠. 대학병원에서 실습은 했지만 수련은 안 받으니 일반인 나부랭탱이의 입장으로서 이걸 보고 있다 보면은 꼭 이제 동기들 이야기 같아가지고 감정이입하게 됩니다. 제가 닥터 프렌즈 선생님들이나 닥터 비나인 등 분들처럼 제가 전문의 과정을 하려고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인턴 레지던트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입주, 안녕하세요, 이육준 선생님입니다. 교수급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잘 가지 않고 레지던트급이나 인턴, 그리고 홍도와 윤복이 같은 학생 의사들을 감정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지금 드라마에서 오실락이 맨날 까이고 있는, 거의 뭐 호두까기 인형이 되고 있는 레지던트, 다 이제 제 동기들 느낌이죠. 제 입학 동기들은 레지던트 2년차고, 졸업 동기들은 레지던트 1년차고, 인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친한 형들도 레지던트 3년차, 4년차 형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감정이입을 하는 편입니다. 걔네들이 힘들 때마다 카톡이 와요. 무슨 카톡이 오냐? 김닥터 영상 잘 보고 있다. 잘 사냐? 아, 정말 너의 그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난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아니, 야, 육두문자가 막. 물론 6년차 욕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 학교 우리 선배님들, 제 동기가 형들 욕하는 거는 없습니다.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여하튼 이제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은 홍도와 윤복이 쌍둥이가 있고, 장교율 선생님 있잖아요. 장교율 선생님이 보호자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빡세더라고. 막뭐 루앵 와이고 어쩌고저쩌고, 뭐 CPR 했어요? CPR 했어요? CPR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저런 말 하면은 삐질 것 같아. 역시 한 명이라서 대접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교 선생님은 일반외과고, 일반외과는 굉장히 빡세고, 또 환자도 많고, 그 환자들 중에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응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짜증 섞여가지고 그런 말할수 있는 상황 자체는 이해를 해요. 근데 혹시나 우리 이 비의료의 사람들 봤을 때는, 아, 의사들 저렇게, 아, 필사가지 없네? 와! 이럴까봐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의사가 되려면은 의사 국가고시 필기랑 실기가 있어요. 필기만 붙거나 실기만 붙으면은 뭐다? 그냥 의대 졸업생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홍두와 윤복이도 본과 4학년 돼가지고 필기랑 실기를 봐야 돼요. 필기는 그냥 혼자 공부하면 돼가지고 그냥 괜찮은데, 이 실기가 좀 여간 빡치는 게 아닙니다. 왜 빡치냐고 하면은, 필기는 총두 가지를 봐요. 출기, 뭐 피를 뽑는다거나 인투베이션을 한다거나 뭐 산전진찰을 한다거나 안저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출기를 보기도 하고, 다른 건 모의진료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의진료는 비의료인,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 연기하시는 분들이 환자를 연기해서 방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저희가 똑똑하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학생 의사 금닥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시나 힘드셨습니다 라고 하고,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라고 해서 이제 진료를 10분 동안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방은 술기를 보는 방이고, 6가지는 진료를 봐서 이두 개를 총점을 매겨가지고 파커트라인을 넘기는 게 이제 의사 국가고시 실기를 붙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빡치냐면은, 실기는 필기랑 다르게 딱 정해진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억양, 말투, 그 다음에 얼마나 싸가지가 없나, 얼마나 교육적인가, 얼마나 친절한가, 얼마나 폴라이트한가를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논란이 있는 시험이긴 해요. 물론 채점 기준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공개가 되어 있긴 합니다. 만약에 국가고시 실기에서 장교율 선생님처럼 했다, 그러면은 장교율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할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탈락이라 이 말이지. 쇼미더머니로 따지면은 예선 탈락이에요. 예를 들어 딱 시작했는데 방에 이제 환자 앉았다 했죠? 안녕하세요, 학생 의사 김닥터입니다 하고 들어가요. 근데 무슨 환자인지는 대충 지시문만 보고 알게 돼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아, 대충 그래서 지시문 보고 무슨 환자인가 했구나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학생 의사 김닥터입니다 딱 들어갔는데 환자가 누워있고, 환자 보호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연기 잘합니다. 진짜 모의 환자도 연기 잘해요. 저희 엄마가 의식이 없어요. 아, 뭐좀 해주세요. 뭐좀 해주시라고요. 라고 했는데, 우리 장교 선생님처럼, 언제부터요? 응급차는 언제 불렀어요? 2시간, 3시간 지나서 불렀어요? 아, 빨리 부르시지. 아, 일단 브레인시티 찍어볼게요. 근데 SH 가능성 있어가지고 바로 응급수술할 수도 있는데요. 응급수술이라는 게 마취과랑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냥 쉬운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들도 지금 다 수술 중이셔가지고 수술 못할 수도 있어요. 수술 늦어지게 되면은 의식을 회복 못할 수도 있고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가족 부르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봐봐. 실기, 국가고시 실기를 보는데 모의 환자한테 이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고, 후배와 함께 졸업한다고, 아니면 그 후배의 후배와 함께 졸업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이냐? 못한다 이거는 거죠. 아, 물론 병원에서 일하고 바쁠 때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만을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의사예요. 긍정적인 결과에서 수술하면 무조건 나아질 거다, 무조건 괜찮아질 거다, 이거는 망상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이런 말 하면 더 혼나는 사람이고, 이런 말 하면은 이제 교수님이 이리 와, 컴온 이렇게 해서 이제 혼나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고 상황 자체가 안 좋더라도, 안 좋은 상황이더라도 일단 우리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잖아요.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실기를. 그다음에 기본적인 예의를 배운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SH라고 말하면 누가 알아? 나도 모르고 SH라고 뭐지? SH? 그게 뭐지? 이런단 말이야. 장기열처럼 말하면 이제 의사 국가고시를 떨어지는 거죠. 이제 장기열 선생님은 드라마에서 어떻게 했죠? 루엥와이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런 말 하게 되면 채점 기준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탈락이 됩니다. 전문용 만 쓰면은 미흡. 왜냐? 유대관계 형성의 미흡이죠. 편안한 관계의 미흡이죠. 환자의 상황이나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아서 태도의 미흡이죠. 내가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다 파트 미흡이죠. 이렇게 미흡이 덩어리로 쭉쭉쭉쭉 나오면은 자기 등수가, 자기의 페일이 쭉쭉쭉쭉 나와서 후배들과 같이 수련을 받게 되는, 졸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장결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드라마상에서 바쁘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 저렇게 국가고시에서 설명하면은 페일한다는 점. 그래서 장결 선생님은 우리 정원쌤, 가든쌤과 이어질 수 없을 뻔도 했다는 점. 환자들도 항상 환자들한테 설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는 점. 그래서 국시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다는 점. 일반 외과는 진짜 너무 힘들다는 점. 궁금하다면은 금닥터의 의사 전공 알기에 일반외과 파트를 보시면 된다는 점. 수술하는 전공은 다 힘들어요. 그리고 의사 국가고시가 100만 원인데 사실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점. 돈 없는 사람들은 보겠냐는 점. 손 잘 씻으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단체 행동 주의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